YMT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쪽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섹터를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이다 보니까 네.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또 하나 두 번째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네, 소재 부품 장비 쪽. 그쪽에서 네. 국산화 모멘텀이 나오면서 솔직히 솔브레인이 20% 이상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추천드렸던 동진 세미캠 지난 화요일 날 10% 이상 올라갔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쪽은 가장 중요한 섹터다라고 보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YMT도 관련돼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소모품 관련된 소재 쪽이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일단 다 이것저것 다 띄고 실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94억이 나왔는데 지금 분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늘어나는 구조죠. 그리고 지금 3분기는 70억대. 그러니까 즉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한 240억 정도. 그러니까 즉 최근 들어서 실적 흐름들 가장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도 이제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니까 올랐죠. 그런 쪽에서 지지권 쪽, 중기 지지권 쪽에서 지지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37,000원대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